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진대학교 입학관리팀장 전범수입니다. 네, 올해 저희 수시 모집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57.5%였는데 정원 대비, 저희 정원이 몇 명이냐면 191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7.5%, 올해 64.5%입니다. 그러니 학생들한테는 인원, 모집 인원이 많은 게 유리하겠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하던 전형을 없앤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건데요. 이 적성고사 전형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지양했으면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유지하다가 2016학년도에 올해는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까지 면접 우수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전형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학력 기준을 2016학년도에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적용해야 되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경쟁률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렸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만 유일하게 이제 4년제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근에 대학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그 소외 지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참 맞는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2013학년도에 입학사정대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때 교육부하고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엔 그 사업명을 바꿨어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에요. 거기에 저의 65개 대학 중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올해 엊그제 발표했는데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60개 대학, 5개가 줄었습니다만 거기에 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저희로서는 이제 3년 동안 저의 입학 전형이 학생들에게 다가가면서 동시에 고교교육의 그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대표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인원이 작년에 317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한 70몇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한테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에는 모든 수시 지원자들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가 아니라 지원 자격만 되면 중복 지원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6개까지도 수시 모집은 6회 지원 제한이지 않습니까? 6개 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DUCC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풀었으면 대진 유니버시티 차이나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대진대학교 중국 캠퍼스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올해 딱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2005학년도 2학기 때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초가 됐냐면 우리 재학생들, 신입생들을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기 위해서 2005학년도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2005학년도 2학기 때부터 처음으로 런칭을 하고 학생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진대학교 재학생 잘 가르치는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이 중국의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수저 캠퍼스, 하나는 하하빈 서문대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대진대학교 중국 캠퍼스, 대진대학교 또 하하빈 서대 중국 캠퍼스라고 간판을 열고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매년, 매 학기 보내는 프로그램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 학기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더 하고 싶으면은 기본 과정 더하기 심화 과정에서 또 한 학기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하면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 호천 캠퍼스에 돌아오셔서 수강을 하시다가 2년을 채우고 또다시 가서 1년을 하시게 되면 2 플러스 2가 돼서 복수학위가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에 오시면 학위가 2개 생기는 DUCC 프로그램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UCC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중국을 가니까 중국학과, 중국 전공만 유리하겠거나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몰라도 기초되는 분들도 가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이거와 맞춰서 저희가 특성화학과인 중국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큰 타이틀로 저희가 중국학 전공이 있는데 이 중국학 전공이 재작년부터 국제학부의 중국학 전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학부를 들어오시면 미국학 전공, 일본학 전공, 중국학 전공이 됩니다. 그러니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DUCC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단기 유학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힘도 있고 깊게 알아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진출을 하고 중국 현지에 저희 하얼빈 사범대하고 수저대학교 현지의 그 기업들, 다국적 기업도 이쪽으로 취업이 되고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과를 예를 들면 특성화학과로서 저희가 이제 간호학과가 특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호학과라면 식상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재작년에 1학년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1사학번입니다. 지금 올해 16학년도 들어온 학생이 1학년이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요. 저희 대진대학교의 특징은 분당재생병원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605병상의 종합병원입니다. 93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자, 이 종합병원과 연계된 간호학과입니다. 저희가 의대가 없습니다만 이 간호학과가 임상실습을 통해서 그 분당재생병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취업과도 이제 저희가 연계시킵니다. 그러니 간호학과가 똑같은 간호학과가 아니라 차별화된 간호학과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간호학과가 그 학교에 종합병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업경영공학과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융복합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경영학과 왜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냐면 올해 동아일보 선정 HOT100, 핫100 그 학과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0개 대학 4년제 중에 그 몇천 개 되는 과 중에 이 저희 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가 교육과정과 교수진, 그 다음에 취업 이런 거에 모든 점에서 우수한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핫100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산업경영학과 강력히 추천합니다. 취업률이 타 대학교 산업경영과 평균 이상이고요. 저희 대학교 모든 학과의 탑입니다. 3년 연속 탑입니다. 그러니 취업과 교육과정과 교수님을 만나시려면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하시는 것을 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제가 이제 입학을 8년 이상 하면서 늘상 느낍니다. 노력이 있지만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올해 2016학년도 대진대학교에 잘 선택하시면 운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투시 전략은 정말로 6회를 얼마나 잘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학을 정말로 입학하고 합격하고 등록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 전형에 그 대학에 2회 이상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희 대학교에 중복 지원이 허용이 되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제가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저희 입학 홈페이지가 리뉴얼 돼서 다 모든 사항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고 또는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